돼지가 먹으면 채 안 채. 돼지가 눈에 들어왔다고. 이렇게 들어와서 다 눈빛이야. 좀 봐봐. 이봐, 돼지 발자국 얼마나 많어. 여기 보이잖아, 여기. 그려, 여기요, 여기. 오, 큼지막하네요. 여기가 길목이니까 여기다 파서 묻으면 돼야. 여기다 하는 길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좀 물자, 물끄러미 서 있지 말고 좀 도와줘. 아, 나는 활로 잡는 애겠는데 왜 내가 삽질을이야. 아유, 상부상조 아니야. 아유, 저 환자 안 해요. 내가 하란 대로 해봐. 그럼 멧돼지가 넝쿨째 들어오는겨. 드디어. 오, 뒤에 밑에 바위가 있네요. 숲한데 보면 이걸 번쩍 들어 올리시네. 이 술통이 지한텐 천군 만마지요. 헐, 다 부질없이요. 이렇게 소슬 이렇게 냄새를 풍기잖아. 이 냄새 갖고 환장할 거. 이 잡놈들. 그때 돼지가 뭐 다 좋아하냐? 좋아하는이나 좋아하지. 형 봐봐, 여기 안주 좋잖아. 이놈들 까먹은. 오늘의 안주는 밤이요. 이거 범으로 안주까지 넣어줄게. 여기 들어가면 안주까지 다 있어. 같이 먹어요. 살다 보니 멧돼지 술상을 다 보네. 아, 그래도 힘보단 머리요, 머리. 있는거지? 멧돼지들 환장하는 고구마까지 깔아두면 두 말하면 입 아프지요. 안주 하나 추가요. 야, 이거 이렇게 해갖고 잡히겠냐? 형, 생각을 해봐봐. 돼지가 앞다리가 길어, 뒷다리가 길어. 어? 어? 뒷다리가 있는지. 그렇지. 앞다리가 이렇게 빠지면은 몸 절반이 들어가, 절반 이상이 들어가, 그지? 아니, 차도 바퀴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에 커플로 수선해켜봐. 아무리 롯데기아를 넣어도 수별해갖고 나오지를 못하네. 외과차 불러야 돼. 야, 너 판사대로 기다려봐라. 형, 어디가? 비유의 대가세요? 미친겨? 그래도 활로는 어림도 없이요. 대만 잡아. 아이고, 어떻게 저럴 때는 딴 일을 하냐. 나 미쳤네. 아이,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비루시라 자칭하는 사람이 그래. 나 저기 활로 안 잡고 나수를 잡을게. 그래, 나수를 잡을게. 아이고, 지 말 좀 들어요. 활로는 멧돼지 가죽도 못 들어. 형은 이미 남아들어 상관없지만 난 지금 딱 죽겄네 그리요. 수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형 여기 숨어있는 개들이 모를 것 같아요? 냄새 못 맡는 것도 많아. 아니, 냄새 못 맡는 돼지가 어딨어. 후각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. 숙명증 걸린 놈들도 있어. 저 나자가네. 아이고, 숙명증 걸린 돼지가 있다래. 나 여태까지 살면서 숙명증 걸렸다는 돼지를 내가 형한테 좀 들어보네. 충농증 걸린 멧돼지 땜시 운마까지 짓고 있네요. 이야, 근데 이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십니다. 아니, 국장을 그럴듯해요. 지 성엔 안 차지만요, 형님 하는 일에 보고만 있을 수 있나. 지는 가정교육 받은 사람이요. 아이고, 폭이나 이거 잡겄다. 아이고, 사진을 보는 게 돼지가 형 우리 냄새 맡고서 약 올리고 도망가겄다. 지금 배고파서 니로운 시간이 조용히 해. 땡기라. 조용히 하나마나, 형. 내 귀는 놓고야, 귀는. 내 귀까지 땡기라. 아, 좁아서 앉아. 아이, 아니, 무슨 대단하냐, 그래. 아니, 형, 전화는 어디서 온겨? 백마다만 좋은 겨? 네? 참, 환장하겠네. 전화 받으라니까. 무슨 놈의 대충 잡는다는 사람이 그래. 진동으로도 좀 가주지를 말던 자리 내부터. 여보세요. 어, 방마담이요? 그래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너무 차서 뭐 돈. 진짜 전화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실까요? 궁금한데요. 이게, 응? 참, 나 혼자 하네. 아니, 방마담한테 왜 전화? 혼자 사는 게 좋다며. 도대체 누구요? 아무도 아니요. 아무도 아닌데 주신이 전화하는데 왜, 어? 아, 밤마담이 아니고 김마담이요. 아, 김마담이라. 방마담 지금 중요한 시점에 그래. 어? 전화가 왜 어디야? 아니요, 지금 전화도 중요한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. 그쵸? 김아지 강아지처럼 이게 뭐여 그래. 아니, 나한테 꺼. 고생하시네요. 꺼.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뭘 잡았다고 하는 게 얼른 철수야.